안녕하세요. 게임 친목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친목할 게임, 라인 게임즈에서 개발하고 있죠. 퀀텀 나이트입니다. 루트 슈터 게임이에요. 조금, 할 말이 좀 많은 게임인데, 우선 공개됐던 영상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4K나 이런 걸로 해서 따로 정리를 드릴 거고, 일단 지금 플레이는 이제 제가 이제 게임 하면서 지금 약간 1시간 지금 조금 넘게 플레이를 했거든요. 이제 쓰다가 있는 찍목 플레이는 이제부터 1시간 정도를 이제 달리면서 게임에 대한 얘기를 좀할 겁니다. 첫인상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선 사실 최근에는 퍼스트 디센던트 같은 최근 비교작이 있었잖아요. 국산 게임이고, 그건 넥슨에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루트 슈터고요. 그 대신 세계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퀀텀 나이트는 이제 스팀펑크에 기반한 약간 판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판타지에다가 약간 이제 마법과 뭐총 무기 같은 걸좀 더한 스타일이에요. 퍼스트 디센던트는 데스티니 가디언즈와 흡사한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스페이스 판타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게 승급이 있군요. 재료를 넣고 승급. 이렇게 승급 높이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무기가 있으면은 어쨌든 필요한 만큼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열려 있는 편이네요. 그죠? 자, 이 친구는 헤비 F인데 헤비 F도 이것도 뭐 혹시 강화가 되나? 승급 혹시 승급 되나? 없죠. 동일한 무기만 승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헤비 F인데 이렇게 약간 이제 속성이 이제 지금 이건 불이죠. 그 요게 다르면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되나? 이 친구가 지금 쓰고 있는 무기가 사실 번개 계열, 정적 계열의 일단 없죠? 동일한 무기도 없어서 승격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우선 이제 어쨌든 그런데 첫인상 자체에서 주는 느낌은 다소 좀 지루합니다. 이게 좀할 말이 좀 있는데, 우선 게임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실험적인 시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게임 이미지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우선 요 게임의 이렇게 주요 분위기나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식당이 크게 있거든요. 일단 마을에 이제 식당이 하나 있는데 어디였을까요? 저쪽이었을까요? 아, 여긴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 초반에 여기에서 딱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몬스터 헌터 같지 않으세요? 커다란 화로에 돼지 한 마리가 바베큐로 되고 있고 약간 이런 컨셉, 식당, 이렇게 해갖고 막 하는 컨셉, 주방장들이 막 춤추고 있고, 이런 컨셉, 저는 사실 몬스터 헌터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모넌의 느낌이 좀 과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총든 몬스터 헌터 같았어요. 물론 아직은 직업군이나 이런 게다 공개되지도 않았고, 뭐, 좀 더, 이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직은 오픈 베타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어떤 형태니까, 속단하긴 좀 이른데, 여기만 봐도 거의 조금, 굳이 안 사도 될 만한 오해를 좀 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첫인상이 안 좋았던 이유는, 퀘스트 동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최적화가 덜 돼서 프레임이 막 널뛰기를 해요. 쿵짝쿵짝
붕짝, 붕짜작, 붕짝 이렇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적이 많이 나오는 단계나 이럴 때는 뭐 총격 쓰는 장면이나 이런 데서 많이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자, 이거 퀘스트 하나 받으려고 지금. 그리고 이 협회라는, 볼란트라는 협회가 있는데, 몬스터 헌터의 길드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받고, 이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 볼란트가 의뢰를 선택해서 해결하는 식입니다. 초반에는 대부분 그냥 주어진 의뢰를 볼란트, 주인공이 이제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또 승급하나요? 뭐 승급한 재료가 없죠? 요런 것도 조금 귀찮아요. 그리고 UI나 인터페이스 같은 게 이게 예전에 라인 게임즈에서, 라인이 아니고 NHN 한 게임이죠. 한 게임에서 서비스했던 몬스터 헌터 UI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번호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간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겨트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플레이할 때는 좀 난잡해 보이죠. 그냥 좀더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안 들어요. 자, 일단 이거는 요걸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얘는 지금 이게 지금 아마 요게 보면 화염 피해율 감소? 어? 화염 피해율 증가 이걸로 껴야 되고 여기 요걸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직업군들을 이렇게 있는데 곁으로 보면은 이런 외형들, 이런 외형이나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폼새라고 하죠, 폼새. 이런 거. 이거 너무 몬스터 헌터 월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 만들었지 사실은 몬스터 헌터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부분. 이건 거의 몬스터 헌터죠. 보세요, 이것도 거의. 일단 그래서 첫인상은 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게임은 이동이나 전투, 이렇게 모든 상황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이러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 게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이 주는 느낌은 적당한 무게감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그런 느낌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작 자체가 가볍고 쏘는 거나 스킬이나 모든 동작들이 이상하리만큼 급하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많이 어색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부랴부랴 들어요. 자, 일반 미션, 자유 미션, 언덕 위의 거미. 이게, 아, 이런 매칭 빠른? 자, 매칭 시작. 그리고, 어쨌든, 그 동작에서 느껴지는 그 어색함이, 뭐야, 이게? 뭐가 된 거임? 뭘? 매칭이 됐다는 표시도 없네요? 자, 우선 여기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있나? 헬로우? 얼마 전에 밀농장 마을이 나 혼자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무기를 바꿔야죠. 제한 시간? 아, 이 제한 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자동 사냥하듯이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당 총놀이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전투를 한번 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타격감이 없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사운드마저 없으면
아예 들지 않습니다. 그냥 번호가 뜨기 때문에 그나마 아, 나 공격하고 있구나. 쟤 맞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리고 반동도 없고 그 동작에서 그냥 총만 신나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확대해서 쏠 수도 있습니다. 총이 미친 듯이 떨리네요. 되게 성의 없이 만든 듯한 반동이에요. 되게 인위적인 뭔가 이렇게 어떤 전문성이 느껴지는 막 이렇게 막 정교한 사격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옛날에 이런 SF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유니티나 아니면 언리얼 아 유니티는 한동안 욕먹으니까 안 쓰겠구나. 그 언리얼 같은 걸 해보면 그 SF에서 팔아요. 총기 모션 막 관련된 거. 그게 보면 그 한 대충 한 몇만 원짜리 에셋이 있거든요. 그 에셋을 쓰면 이런 동작이 나와요. 진짜 누가 봐도 이거 되게 성의 없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오, 깜짝이야.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자, 지금 동작에서 뭔가 결정적인 부분이 느껴지는 게 있나요? 없죠? 정말 전투가 심각할 정도로 심심합니다. 그냥 진짜 이거예요. 뭐 다른 직업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퍼스트 디센던트의 그 타격감은 사실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 제가 퍼스트 디센던트를 좀 재밌게 했던 포인트는 어쨌든 타격으로 들어가갖고 적이 시체가 나중에 사라지긴 하지만은 적이 그 타격 포인트에 맞춰서 막 날아간다든지 레고돌 형태가 돼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거든요. 그 사실 그게 없던 타격감도 조금은 만들어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게임에서는 그 생각하신 타격,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했던 손맛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죠? 그런 플레이가 좀 나와요. 보스 미션 자유 콘텐츠 어쨌든 계속 게임을 좀 해보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 많은 건지 스킬 같은 경우도 사실 스킬 의존도가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퍼스트 디센던트 같은 경우는 스킬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스킬을 잘 키워서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그러니까 계승자라고 불리는 그 캐릭터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는 식입니다. 그래서 스킬을 어떻게 세팅하고 잘 뿌려내는지에 따라서 진짜 전투가 정말 쉬워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잘못 세팅하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스킬은 그냥 다 해금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스킬 안에 있는 세팅 그게 맞춰갖고 무기 세팅이나 파밍 같은 걸 다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그거를 제대로 하면 굉장히 세지는 어? 얼굴 드디어 어? 얼굴 공개야? 얼굴을 못 보게 하네요? 왜 가면을 갑자기 벗었죠? 원래 아까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입구에 들어왔다고. 아, 자, 또 지금 퀘스트 하나 때문에 지금 이 그 먼 거리를 또 돌아가고 있어요. 쟤랑 얘기 하나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욕먹을 만한 구조죠. 왜냐면은 미션 바로 앞에 둬도 귀찮을 것 같은데 일일이 이렇게 오게 만들어요. 아, 별 쓸데없는 짓거리에 동선으로 시간을 낭비해요. 자, 보스 미션 아까 그 잡은 녀석이네요. 또 매칭이 안되고 자기 맘대로 이제 나 혼자 돌록 덜컥 보내주는 거 아니야? 그럴 바에 혼자 하는 게 편한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어색한 게임이에요. 굉장히 또 혼자 보낸 것 같은데 덜컥. 그죠? 딱 느낌 오죠? 배칭이 완료됐대. 그것도 진짜 좁쌀만한. 이게 전체적으로 UI에 대해서 또 저만 왔어요. 또 저만 왔어요. 그죠? 갑자기 부르거의 살인사건을 왜? 이 UI도 이게 사실 UI가 이쁘면 좋지만 가독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좀 보이죠? 근데 이게 배경에 캐릭터 하얀 캐릭터가 있거나 좀 밝은 날씨에 되면 글자가 거의 안 보입니다. 지금 마침 잘 왔군. 뭐죠 이게? 보스를 잡는 건데 그게 나름 뭔가 연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UI가 안 좋은 게 약간 이게 이 공간의 위치나 이런 거에 잘 안 맞아가지고. 아 이런 게 스토리가 있다고? 이 글자 잘 안 보이죠? 그죠? 이런 거는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되게 초보적인 실수거든요. 멋들어진 건 좋지만 본인들도 봤을 때 잘 안 보였을 건데 대부분 본인들이 이 게임을 테스트를 안 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대부분 무시하고 스킵했거나 누가 봐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F나 이런 게 어쩔 때는 바로 잡히는데 어쩔 때는 안 잡혀요. 동선이나 이런 게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션을 하는데 막 대사가 안 끝났을 때 앞으로 가버리면 그 미션이 애매해지고 캔슬되는 상황도 좀 있어요. 이건 근데 뭔데 이렇게 하죠? 갑자기? 갑자기? 뭔가 이거 퀘스트가 있는 척 하는 건가요? 지금 보스 잡으러 오지 않았나요? 그냥 보스만 안 잡고 그 보스 하나 잡는데 뭔가 서브 미션처럼 진행을 하네요. 아 뭐 나쁘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뭔가 예고편 없이 그냥 팍 오는 게 좀 특이해서. 그리고 매칭이 전혀 안 되는 것도 특이하고. 자 캐리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캐릭터마다 이게 지금 이 캐릭터 외에도 다른 캐릭터들도 좀 테스트를 했는데 스킬이 좀 구려요. 그러니까 데스티니처럼 스킬이 많지 않죠. 진짜 타격감은 정말 없죠. 이건 보스가 아닌 것 같은데? 와 타격감이 정말 1도 없어요. 1도 없어. 이 게임 타격감 1도 없어. 1도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 느낌도 없어요.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숫자 빼면은 보이지도 않네요. 그리고 이 스킬이 보세요. 자, 그냥 데미지가 좀 올라간 건가요? 원래 대부분 이런 게임들은 스킬이 조금 일반적으로는 좀 파격적인 데미지를 주기 마련인데 왜냐면은 총싸움만 하면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가는 건가요? 갑자기 돈 주머니? 그냥 저냥인데? 아니 개발에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거는 뭐 보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초반에 그냥 거미만 죽어라 100마리씩 잡는 그런 거 안 좋아할 겁니다.
그죠? 정말 느낌이 1도 없어요. 멀미가 안 나게 해주려고 흔들림 현상을 뺐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긍정적으로. 나 로보캅 로그시티 하다가 이거 하니까나 진짜 아무 느낌 없는 스킬도 아무 감흥이 없고 공격도 아무 감흥이 없고 쓸데없이 동선은 복잡하고 갑자기 나르는 새랑 싸워요? 하피야? 하필? 뭐? 이거 어, 자 이제 번개 번개예요. 자 이 친구로 하면 번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이동 속도도 다 동일하다 보니까 뭐 없는 건 매한가지네요. 죽어라 말, 죽어라 말, 말 죽어, 죽어. 오, 말 말이 막 맞아도 살아요. 야, 뭐 NPC도 막 갈길 수 있어요. 흥분했대요 상인. 갑자기? 갑자기 상인 유행 나온 거야? 어? 그러네. 뭐 그리고 교체는 막 마음대로 되나봐요. 자, 너는 스킬이 뭐냐? 오, 나름 얘는 좀 스킬스럽네? 오, 스킬스러운 게 하나 나왔어요. 자. 자, 와라, 늑대들아. 아, 정말 막. 정말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대단한 총격씬입니다. 뭐죠, 저건? 스킬이 엄청나게 과할 정도로 어색한데요? 이렇게 어색해도 되나? 전체적으로 뭐야 이 돼지는 어디서 내려왔어? 갑자기 뜬금없이 돼지 사냥? 옆으로 이동이나 앞으로 이동이나 뒤로 이동이나 어떠한 뭐 딱 뒤로 이동하는 것 빼면 어떠한 감정도 없는 것 뭐야? 고블린 추격군? 갑자기? 그럼 이제 또 바꿔야죠. 뭔가 게임을 한다는 느낌보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당연히 게임노인 개인적인 생각이 있죠. 뭔가 노동을 하는 듯한 되게 의미 없는 잔업을 하는 기분이에요. 얘는 뭐죠? 얘는 왜 여기 서 있죠? 나 아닌가? 아까 변신할 때 나왔던 앤가 본데. 헬로. 판단은 저는 좀 판단 각에 서긴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나오면 성공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는 스킬이 나쁘진 않은데 이건 뭘까요? 아, 점핑. 이게 적이 계속 바뀌니까 속성 그 캐릭터를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스쿼드는 3명까지 짤 수 있는데 아 지금 저는 굉장히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가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재미를 찾아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보스가 나오나? 드디어 보스를 만나는 건가? 예. Yeah. 얘 하나 만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보스라고 하면 이제 보스 레이드 같은 경우만은 바로 요런 공간에다 집어던져주고 보스를 그죠? 찾는 거죠. 바로 맞다이 까는 걸 생각하는데 나름 여기에다 스토리를 넣었어요. 그죠? 뭐 나름 대단한 거죠. 평범하면 가라! 그럼 뛰었는데? 자. 퍼스트 디센던트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퍼스트 디센던트는 어쨌든 보스전들은 조금 그래도 영양가가 좀 있거든요. 그 공략하는 재미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스킬이나 이런 걸 잘 써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쫙쫙 풀어내는 특히 이제 다수의 적들을 상대하는 과정들이 살짝만 닿아도 그냥 와 이거는 근데 조금 정말 진짜 진심 어우 정말 별로다.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워낙 이 장르 자체를 좋아해요 제가. 이번 건 다 피했죠? 아, 어디 가니? 장판? 장판도 못 쓰게 하네? 경고 표시도 없고, 그냥 막 다짜고짜. 그냥 막 밀어붙이는 보스예요. 저런 공격은 사실은 방금 거미줄 쏘는 공격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없죠? 그죠? 귀환. 어? 저기 아이템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런 거 확인도 못하게 하네요? 내가 알고 있는 게임 상식이 막 부정당하는 기분이에요. 진짜입니다. 자, 어쨌든 뭐 퀘스트 하나를 했어요. 오랜만에 사람 하나 발견. 자, 사건을 꼬리는 물고를 해결했죠. 그러면 이제 1번 미션 도전 모드. 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두 번째 애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독이니까 지금 이제 이 친구한테 퉁퉁이랍니다. 아, 공격력이 올라가니까 요걸 착용시켜야겠죠? 무기는 많은데 속성이 그죠? 반대되면서 자 이건 이제 냉이네요. 이거는 번개고 이거 지금 뭐 볼란트 영입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는 얘나 얘를 영입해야 될 확률이 좀 높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가 갖고 싶은데? 와, 이건 너무 용기사인데? 이건 뭐 대놓고 용기사네? 그리고 이 속성이 현재 이 세계니까, 이게 뭐죠? 총기 전문가? 자, 이거는 스킬 전문가. 어쩔 수 없이 냉을 선택하려면 얘를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오피리아. 얘가 궁금한데. 얘는 번개가 있어요. 그죠? 번개에 겹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파티가 3명이라고 해도 냉이 필요할 때는 여기 유일한 냉이잖아요. 독은 있잖아요, 독. 독이 심지어 여기 2명이나 있어요. 그 독이 3명이에요. 냉기 둘. 근데 냉기 둘인데 남자 따위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얘로 해야죠. 자, 아드리아 증표에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 친구를 획득했습니다. 자, 맥스 11레벨까지 한 방에 올려보는 거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왜 이렇게 표정이 얼빵하지? 여자 얼굴이 다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들고 있는 무기가 이건데, 이거 지금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이거는, 그건 안 될 거예요. 승급은 안 될 거예요. 되나? 안 되지. 승급이 하나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게 하나 필요해요. 이 시스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파밍의 재미나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자, 아이템. 전기 피해? 냉기 피해. 그렇죠? 얘는 전기 피해니까, 전기 피해, 요거, 해주고. 자, 일단 요거는 좀, 맥스로 써보고. 맥스로 썼는데 뭘 얻었는지를 알려줘야지. 안 알려주는 거야? 모두 랜덤 상자는 뭐죠? 이것도 맥스. 그래, 이렇게 알려줘야지. 뭔가 좀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 뭔가 묘하게 얄미운데? 그리고 이게 있으면은 이 해당 갑옷이나 이런 걸 올릴 수가 있나 보네요. 외형을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죠? 자, 이거는 지금. 그럼 지금, 아, 이게, 이 무기가, 제가 왜 이, 그, 머지 시스템을 싫어하냐면, 인터페이스가 찰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일한 게 있어가지고, 팍팍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하게 나와 있잖아요. 애매하게, 무기들이. 이것도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반강제로 무기를 계속 모아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모아야지, 녹색으로 또 올리고, 녹색, 뭐, 파템으로 또 올리고 하는 머지 시스템이 되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장착은, 이것도 올려야지 장착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게 조금 어렵네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다가, 주주주주쭉 박는다고? 빙결 적중률은 필요 없죠. 실드 회복약. 무식 저항률. 그 독이죠? 착용할 수 있는 게, 아, 자동 장착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다 때려 넣어진다고?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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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우선 지금 일단 상황을 좀, 이게
이게 지금 참 뭔가 굉장히 아 또 올라오래. 와 진짜 독하게 부르네. 아니 이거를 충분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일단 알았어요. 당장 도와야 될 게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소피아하고 밀농장 조지하고 대화. 뛰어내려. 또 뛰는 거죠. 왜냐면 웨이포인트를 타기에는 너무 짧고요. 보물상자가 있어요? 보물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혀 강해진 느낌이 안 드는데? 보물상자가 있어요? 앞에? 그죠? 보물상자 또 있어요? 자, 보물상자. 오. 좋아. 굳이 이렇게 MMORPG스러운 어떤 구간들을 넣을 필요가 있었나? 상당히 어색하잖아. 자, 뭐 기술력 자랑이라면 오케이. 근데 재미라고 판단했을 때는 조금 많이 어색하네요. 나 이 게임 좀 신기한데? 그리고 아까 나 10레벨 됐거든? 뭔가 묘하게 신기합니다. 이동이 아니라 거의 미끄러지는 것 같아. 이건 뭐야? 아까 닫았던 건가? 자, 조지. 레미 톡두야. 어? 그래. 또 기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또 잡아야 되구나. 그래요. 또 잡아봅시다. 뭐야 갑자기? 자 퀘스트 농장의 골칫거리를 잡아. 근데 이렇게 뜨면 뭔데? 또 그 아까 거미 때문에 또 뭔가 퀘스트 왜 퀘스트 전개가 왜 이렇게 이상하죠? 뭔가 이렇게 어색하죠 게임이? 뭔가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기분? 보물상자는 열 수 있는 게 아니면 자 농민에게 상황 묻기. 그래요 뭐 일단은 뭐야 뭐 위에 가야 되는 거야? 여긴가? 어, 퀘스트가 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죠? 헷갈려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가 선명하지가 않네. 잘한 건가? 잡은 건가? 더 잡아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 퀘스트가 너무 정신사나운 거죠. 오, 참. 자, 수집. 어 수집하니까 나오네. 보물상자를 지키는 아이들인가. 자 이제 저쪽 지역에 가면 또 나오나 보죠. 그 퍼스트 디센던트 같은 경우는 미션을 받아서 진행하는 어떤 과정들 그 다음에 전투 지역과 퀘스트 지역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필요한 만큼 미션을 선택하고 거기서 미션 지역으로 가서 그걸 쭉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존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 MMO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방식은 조금 후회할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디아블로4를 플레이하면서 MMORPG 구간이 대부분 굉장히 별로였어요. 그죠? 라이브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이 망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버려진 콘텐츠가 됐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MMORPG를 진행, MMORPG에서 이제 퀘스트를 받아서 하는 이 구간이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괜찮지만은 사람이 많을 때는 굉장히 귀찮은 행위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지금 와서는 어떻게 못 갈아입죠. 그러니까 클래식한 건 클래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거는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그 선호하는 이유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익숙함이라는 걸 억지로 버려가면서까지 차별화를 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은 익숙함대로 써먹어야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막국간에 건초더미를 옮긴다고? 갑자기? 이게 뭐죠?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저 건초더미를 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갖다 놓으면 된다? 볼란트가 대단한 캐릭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몬스터 헌터처럼 특정 사냥 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근데 이런 잡일을 한다고요? 공무원이네. 공무원이야. 갑자기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어? 야채도 따요? 왜 이런 짓거리를 시키죠?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주인공들이 이렇게 복장도 입고 꽤 잘 나가는 캐릭터라는 설정인데 이딴 짓거리를 시킨다고요? 이건 뭐야? 너구리? 뭔가 이게 뭔가 총체적 난국 같은데? 네, 이제 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마지막 퀘스트까지 좀 가보자고. 지금 이제 제가 플레이한 지는 44분 정도가 지났어요. 지금 경험치를 얼마씩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우선 저 한 마리 잡았는데 잘 잡은 건가요? 뭐야? 지금 뭐가 자꾸 막고 있는 거죠? 아, 지금 물고기를 지금 총으로 쏘고 있는 거라고? 바로 앞에 있는데 맞추지도 못하는 거? 자, 바닷속에서 스킬. 바닷속에서 불 스킬이 써져요. 강물 속에서.
뭐지? 당체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들어가갖고 이제 그냥 필드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 던전이라고 합니다. 이 까마귀는 뭐 합성해서 붙여놨나? 뭐 이렇게 어색해. 자, 여기 속성을 보고 가요. 쭉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바꿔서 튕기는 건데? 개발진들이 이 게임에 대해서, 아, 좀 이건 뭐 비하처럼 들릴 수 있으면 너무 죄송한데, 그런 것보다 이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서 개발한 것 같진 않네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도 밸런스가, 뭐 이거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자, 이번엔 바꿨어요. 불이에요, 아주. 이렇게 속성에서 섞여 나오면은, 아, 이게 제가 루트 슈터에서 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속성. 속성 좋죠. 근데 속성이 재미를 주는 요소가 아니라 그냥 짜증을 주는 요소일 확률이 높아요. 지금 요 지금 얘 못 잡죠. 근데 또 얘 또 바꿔야 돼요. 무기 바꾸듯이 캐릭터를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적들은 더 짜증나죠. 아, 얘 하나 때문에 지금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거 여러분 괜찮아 보이세요? 많이 궁금한데? 뭔가 굉장히 만들다 만 것 같아요. 뭐 그래픽이야, 요즘에 우리나라 아트 실력이 워낙 좋으니까 뭐 그래픽은 사실은 그죠? 뭐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는 다 맞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게임성이죠. 사실 그래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게임이 재미없으면은 사실 접근이 안 되잖아요. 이 아이템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주셔야 되는구나. 저기 들어가면 안 되고 밖에서 퇴장을 눌러야 되는군요. 커넥팅. 뭐야? 다운됐나? 다운됐나요? 다운됐나요? 뭐 어차피 체험판이니까, 만약에 테스트 중이니까 다운될 수도 있죠. 다운됐나요? 다운됐나요? 어? 진짜 완전 다운됐나 본데? 이거 자, 일단은 더 깊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게임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 앞전에 퍼스트 디센던트하고 계속 비교했던 이유는 퍼스트 디센던트 그 게임 자체가 지금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어느 정도 대부분 커버한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 데스티니 가디언즈와 흡사해 보이고 전개 방식도 비슷하고 성장하는 방식이나 계승자를 구해갖고 사용하고 강화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파밍 이런 부분까지 다 사실 비슷해요. 물론 뭐 그 스킬 카드나 능력 카드가 따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디센던트만의 어떤 요소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닮았다는 부분에서 특히 시각적인 부분에서 좀 차별화를 못 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 퀀텀 나이트 같은 경우는
뭔가 잘못 결합된 잘못된 만남 같아요. 그 우선 외형은 몬스터 헌터를 뺏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게임성 자체는 굉장히 밋밋한, 완성이 덜된것 같은 굉장히 단조로운 패턴이에요. 스킬도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주긴 쉬워 보이지 않고, 물론 성장하면은 뭔가가 더 열릴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제가 10레벨까지 키우는 과정 동안에는 그냥 총기 하나 잘 나오고 승급하는 거 과정, 강화하는 거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형도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방식은 없었어요. 아마 뭐 팔레트나 이런 요소는 있겠죠. 색상을 바꾸는. 근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고, 본의 아니게 팟캐스트처럼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 마무리를 빨리 지을게요. 그리고 타격감 굉장히 부실하고, 스킬의 사용 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캐릭터의 어떤 특징, 특히 총을 쏘는 게임들은 대부분 총에 맞춰가지고 스킬들을 세팅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방금 스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불 계열의 아까 제가 처음에 썼던 그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는 스킬이 판타지 스킬이죠? 지역을 뭐 점령하고 무기에 강화하는, 오히려 뭐 수류탄이나 아니면은 뭐 크게 뭐 저격총 같은 걸 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탄 발사기 같은 걸 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익숙한 패턴으로 좀 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약간 데스티니 가디언즈처럼 됐어요. 수호자들이 쓰는 스킬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총기의 어떤 속성, 그세 명의 캐릭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체하는 이 과정이 유쾌하지가 않아요. 충분히 정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앞전에 있었을 거예요. 특히 속성이라는 건 누가 봐도 과금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유리함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불리함을 극복하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콘텐츠잖아요. 속성이 유리함을 주는 것처럼 포장되지만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 속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속성의 캐릭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속성의 무기를 구하라고. 근데 캐릭터도 속성이 있죠? 무기도 속성이 있어요. 그럼 그두 개를 조합해갖고 정확하게 맞춰야지 효과가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반지, 목걸이, 그죠? 그 부수적인 4개 정도에 대한 장비.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약간 능력 카드 같은 그 디센던트의 그런 요소들을 핀셋처럼 박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장비에다가. 8개, 8개씩. 아, 8개, 8개, 8개. 총부터 시작해서 8개. 그러니까 총몇 개입니까? 그것도 좀 조금 의외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는 과정 동안 한 번도 캐릭터 외형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죠. 원신. 붕괴 스타레일. 속성에 맞춰가지고 어떤 직업군들을 갖출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과금이 된다라는 세팅인 거죠. 그러면 아이템, 무기도 사실 퍼스트 디센던트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디센던트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또 동일한 아이템이어도 디아블로식 파밍이에요. 아이템의 능력치가 다 다릅니다. 랜덤 무작위로 계속 박혀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플레이하고 아이템을 많이 얻을수록 좀더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 레벨의 무기라고 해도 등급도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고. 근데 지금까지 요거는 내가 아이템을 승급하는 식 말고는 특별하게 아이템의 차이를 낼 수가 없었어요. 강화나 이런 거 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템을 내가 습득했을 때는 능력치가 다 거의 다 똑같은 거죠. 그럼 거기서 승급할 때 아이템 능력치가 무작위로 붙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무기인데도 나한테 안 맞는 능력치가 나와버리면 그럼 그 무기는 쓸모가 없어지네요. 그 유저는 계속 파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유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을 접겠죠. 불쾌하니까. 이런 감정들이 모이면 이 게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형태라고 하면은 불쾌한 요소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아, 참고로 지금 커넥팅 부분에서는 그 제가 앞전에 플레이했던 게임의 영상이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크게 지금 대화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넥팅 화면 하나만 떠 있는 것만 보시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시적으로 넣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굉장히 불합리한 성장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게 과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캐릭터는 캐릭터들을 키워야 되고, 파밍해서 아이템을 머지해서 올려야 되는 거야. 합쳐서 올려야 되는 구조. 그러면은 내가 좋은 스테이지 가서 파밍하는 노력이 단순히 아이템을 그냥 동일한 아이템 속성이 같고 형태가 같은 한 7개였나요? 6개 정도에 되는 무기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즐거운 일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계속 많이 드네요. 그리고 뭐 보스 미션이나 일반적인 미션에 대한 어떤 진행들이 뭐 차별화를 내려고 한 거는 알겠는데, 그 이미 돌아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게임이 매번 보스 미션 하나, 아이템을 얻기 위한 보스 미션 하나 할 때마다 저런 과정을 계속 겪게 만들면 굉장히 짜증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 게임 지금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게 만들어놨어요. 어? 미션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라, 어디를 가라, 뭘 가라, 뭐 200m, 500m, 어? 워크포인트가 있는, 웨이포인트가 있는 데는 그나마 좀 덜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상한 동선으로 그 성벽 위에 있는 그 집회소로 계속 가게 만들잖아요. 그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는 겁니까? 막상 강화나 이런 거는 그냥 필드 내에서 아무 곳에서나 아이템이 있으면 다 대게 해놓고 쓸데없는 퀘스트만 시간을 잡아먹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잡해요, 퀘스트가. 퀘스트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선명해야 되고, 그 목적 하나를 달성하면 퀘스트가 완료되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뭐 무슨 와우식 퀘스트도 아니고 이상함이 자꾸 달라붙어요. 그럼 아까 농장에서 그 뭐 그 채소 캐고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벽 세우고. 그럼 얘네들의 수준이 없어 보이잖아요. 볼란트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앞전에 선전 그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캐릭터 취급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큰 사냥 나가고 뭔가 사냥하고 하는 식으로 많이 풀어야죠. 사냥을 재밌게 해주면 되죠. 사냥이 재밌으면 그런 쓸데없는 퀘스트를 넣을 필요도 없죠. 사냥하는 자체가 재밌어야죠. 근데 사냥하는 자체도 재미가 없어요. 속성 때문에 불편하고 오히려. 그리고 적의 인공지능이 단순합니다. 그냥 전지형이에요. 보스는 아예 피할 수 없는 패턴을 넣어버렸어요. 불쾌하게. 그리고 아까 점프 공격이나 이러면 요즘엔 대부분 데인저존을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 데인저존 표시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눈치껏 피하라는 건데, 어? 3인칭 시점에서 그렇게 막 다짜고짜 들어오는 공격들은 판단하기 힘듭니다. 소울라이크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게 페널티처럼 느껴지고 불합리하게 느껴져서 게임하는 사람이 짜증을 내버리거든요. 포스트 디센던트는 그런 건 없거든요. 최소 내가 피할 수 있게 고민을 하고 그 시간이 짧더라도 항상 어디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 특히 큰 공격, 전방위 공격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색하죠. 완성이 덜 된 것 같고, 파밍하는 재미도 없는 루트 슈터, 타격감 없는 루트 슈터라니. 그리고 동선이 이상하고, 퀘스트 동선이 이상하고, MMORPG 괜히 넣어가지고. 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지금 분위기로 나오면 거의 완패할 것 같아요. 다른 그냥 데스티니 가디언즈 근처도 못 갈 거고, 오히려 경쟁작하고도 싸워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캐릭터는 훨씬 매력적인데요. 뭐. 여기는 다 꽁꽁 싸맸잖아요. 몬스터 헌터 누가 봐도 용기사원입니까? 당연히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뭐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입니다.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얼마나 바뀌어서 나올지는 해보겠지만은 지금 상태라면은 뭐 별이 되어라 2랑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 게임은 패스입니다. 저는 오히려 퍼스트 디센터트를 더 기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어쨌든 정리를 하자고요. 좀 오늘 좀 길게 얘기했는데, 퀀텀 나이트 지금 스팀 넥스트 패스트 2023에서 체험판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설치만 하시면 돼요. 용량은 조금 됩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고 저는 시간을 아끼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용량하고 직접 해보시면은 뭐 다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지금 2시간 가까이를 플레이하면서 장점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좀 더 개선된 버전을 즐기시고, 뭐, 찍먹은, 특히 똥겜 찍먹은 제가 잘하니까 저한테 맡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심 기대해서 루트슈터라고 해서 영상 좀 많이 준비했는데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른 찍먹, 영상, 게임, 공략, 생방 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